통나무가 딱 박혀있는 기분이에요. 통나무? 네, 생김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음지의 래퍼를 발굴하자. 음레발 음레발 음레발. 네, 오늘 음레발 4화 브루노 챔프맨님을 모셨습니다. 돌아서 가기에도 벅차.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정말 이곳이 놀이터 같다고 했던 시건방도 없어. 안녕하세요, 브루노 챔프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되게 오늘 좀 어색함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지에 따라 다르니까. 네. 이번에 뭐 나온 앨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자면. 네, 저번 달에 EP 미니 앨범을 냈었는데 네. 그게 BBC라는 앨범이거든요. 네. 무슨 뜻이죠? Born in the Blank Chamber. 빈 공간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애기들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상과 생각들이 사로잡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쌓아가고.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무명 래퍼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과 제가 그러면서 쌓아졌던 생각들을 거기다 담았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인데요, 뭐 소속 크루나 팀 소개와 이제 뭐 자기의 이름의 뜻. 네. 주시면. 저는 지금 혼자 따로 하고 있고, 제 이름은 브루노 챔프맨인데 이제 브루노는 챔피언이 될 사람이다. 언제나 제가 승리자가 될 거고. 그럼 어떻게 승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2017년도에 보통 래퍼 1등하고 뭐 바라에서 연속 3회 장원을 하고. 네. 그래도 팀 활동도 하나 하시는 거 있죠? 네, 맞아요. 그 프로젝트 팀인데 네. ITY Bias라는 팀을 프로젝트 팀을 하고 있는데, 앨범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만나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BBC 앨범은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라면, 그 ITY는 진짜 좀 빡세게 힙합 매니아적인 사람들이 이제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음악을 하게 된 계기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이거는 엄청난 대서사시거든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힙합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들었으니까. 네. 그때 배치기 마이동폭을 듣고 와우, 이게 음악이구나. 계속 그러면서 뭐 한국 힙합을 계속 듣고 외국 힙합도 이제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힙합의 음악을 막 듣게 돼서 대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까지는 근데 음악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무명 생활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군대 갔을 때 갇혀있는 공간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소비해야 될까 하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비트를 갖고 들어오고 가사를 쓰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거는 내 적성에 딱 맞는 거고 딱 생각하고 전역했을 때 시작됐죠. 저 같은 경우도 입대 전에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다가 네, 전역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막 작업실 구비하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브루노 챔프맨 씨가 추구하고 있는 음악의 색깔이 있다면? 이것도 엄청난 대서사시가 될 텐데. 인스타그램 DM으로 약간 좀 확립해 나가는 느낌인데, 근데 저는 약간 매번 그런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나누기 싫지만은 두 가지 따라 뭐 붐베 트랩 아니면 뭐 랩치 아니면 하우스에도 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르의 랩을 할 수가 있는데, 래퍼면은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장르의 래퍼든 간에 제 음악을 들었을 때 제 음악이 어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게 제 색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랩은 브루노 챔프맨처럼 해야지. 정석. 네. 그런 기준의 인물. 네. 그러면 앨범 트래퍼나 빅래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진짜 해도 되나요? 음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가장 좋았던 기억. 약간 두 개 다 똑같아요. 지금이. 무명 생활인 게 솔직히 지금 저희 같은 곳에 있는 이제 무명 생활을 하는 래퍼들은 다 공감할 텐데, 이게 어떤 노래를 내도 이제 관심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노래를 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예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아예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 부족해서 들어주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확실히 대중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관심을 못 받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지금이 좋냐면, 나중에 진짜 유명해지면은 저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진짜 유명해져서 공연도 막 다니고 페스티벌도 다니고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제 시간이 없어지고 제 생각이 없어질 거고. 정확히 가사가 기억은 안 나는데 문님의 노래 중에 도끼님이 약간 그런 가사를 했었어요. 안 되는 상황이 자체도 그냥 즐겨. 근데 저는 그 가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약간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뭔가 그래 지금을 즐겨야지. 지금은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브루노 챔프먼 씨가 이제 본인이 영감을 얻는 그런 장소나 시간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게 저번 2화죠? 라케라 나왔던. 네, 맞아요. 그래서 노아주다님께서 했던 얘기가 샤워하고 대변을 볼 때.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해요. 근데 저는 약간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아요.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안 그러면 까먹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소는 하나에 많이 없는 거. 제 개인적인 공간 뭐 이런 것들.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생각을 있다가 네, 지금도 막 생각을 여러 가지를 계속 하게 해요. 저는 집중 못 하시고. 제가 성인 ADHD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런 말 듣다 보니까 저는 샤워할 때마다 생각 잘 돼요.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숨 쉬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이러면 이제 숨 쉬는 거에 의식을 하게 됩니다. 와, 그거 자꾸 숨 쉬는 걸 신경 쓰겠다. 얼마나 눈은 깜빡이시나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본인이 즐겨 듣는 아티스트와 롤모델 추천곡 한 곡. 아티스트이자 롤모델이죠. 네, 그죠. J. 콜이요. 아, J. 콜. J. 콜은 저에게 진짜 우상입니다, 진짜. 최대한 J. 콜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J. 콜 노래 중에 1985. Cause that's the way we eat here in this rap game. I'm fucking with your fucking love. 그 가사를 보시면은 약간 제가 음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약간 좀 영감을 받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또 제이콜 같은 사람은 또 우리나라 래퍼들이 되게 레퍼런스를 많이 하는 맞아요. 래퍼잖아요. 제이콜은 진짜 본받을 게 많은 아티스트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가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 아, 진짜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BC라는 앨범의 타이틀곡 나답게 버스투에 있는 이 판은 사람들이 붐비지 유행은 또한 몇몇 사람들을 굶기지 숨쉬기도 힘든 포화 상태 모두 greedy 누가 make it look easy 그건 다들 대충 찍찍 그거 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약간 생각하는 랩이라고 한다면 메시지랑 라임이랑 플로우랑 이런 것들이 다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랩이 되게 멋있는 랩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쓴 것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제가 그 부분들을 모두 신경 썼던 구절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의 이제 곡이나 참여한 곡들 중에서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 BBC 다음에 나온 7월 14일에 나온 브라울러라는 더블 싱글이 있는데 존버와 스플렉스라는 두 곡으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원래는 제가 스캐프라고 빡센 랩을 되게 주로 하는 편이어서 그거를 좀 많이 담아낸 앨범이라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존버에는 제이캐스라는 친구가 피처링을 했는데 그 친구가 ITY 바이어스라는 팀의 멤버이고 제 친구인데 되게 잘합니다. 그분도 있으니까 한번 더블 싱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스플렉스도 좀 재밌게 들었어요. 빌릴란 브라우너 스플렉스. 레슬링 잘하시나요?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WWE 맞아요. 그 옛날 것도 보면은 뱀피 분이랑 같이 했던 더블 싱글 써려봤듯이라는 그 앨범도 보면 그거 트랩으로 네, 맞아요. 있잖아. 사실 그 곡이 그거죠. 원래 저희의 첫 맞아. 뭔가 미스테이프인데 개새끼라는 노래가 저희 같이 처음으로 냈던 미스테이프 중에 그런가요? 같은 비트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하, 그 노래를 또 누가 또 썼었는데 또 누가 그거 릴타치님이 또 썼었어요. 맞아요, 릴타치 많이 썼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트가 좋아요. 네, 근데 아직 저희가 만든 것보다 좋은 거 못 들었는데 오늘 음레발 서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제가 유명한 래퍼가 아니니까 인터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음악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인터뷰 기회가 와가지고 제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고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지금 믹스테이프를 만들고 있고 조그만 미니 앨범도 같이 하나 준비 중이고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해시태그로 계속 나와 기대해 이거를 맨날 다는데 계속 만들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멋있는 음악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레발 4화 브루노 챔프맨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되게 유익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도 오늘 처음 만난 거지만 되게 생각이 뚜렷하신 분 같고. 아, 감사합니다. 뭔가 약간 통나무가 딱 박혀있는 기분이에요. 통나무? 네, 생김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생각이 그 신념과 가치관이 그러니까 약간 딱 진짜 와 약간 그런 느낌이서 아 저희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말을 볼게요. 아 진짜 그런 영 되게 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얘기하면서 뒤에 여기 인스타그램 브로노 챔프맨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으니까 또 혹시 괜찮다 또 멋있는 아티스트 싶으시면은 팔로우도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앨범 진짜 많이 찾아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브로노 챔프맨 씨가 한마디 해주시는 걸로 한마디 해주고 끝내는 걸로. 네. 많은 음지 래퍼들이나 영 트래퍼들 네 뭐 밟는 말이라도 괜찮고 응원해주는 말이라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래퍼는 래퍼답게 끝. 구독 버튼 딸깍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딸깍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딸깍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좋아요와 댓글까지 클릭 클릭.